질문해 주세요. 네, 후보자님 그 뭐 지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국민들로부터 면접을 보는 국민 면접 자리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네. 네, 저희가 뭐 국회는 국민의 대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네. 네. 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탄핵은 징계 절차입니다. 맞습니까? 모르세요? 탄핵은 징계 절차이다. 헌법재판소 네. 결정으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탄핵은 징계 절차냐고요? 징계라는 것을 일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 네. 임명권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징계 절차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독특한 지금 견해를 밝히셨는데요.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에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파면이죠. 파면은 대표적인 징계 사유입니다. 다만 특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걸 탄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징계 절차입니다. 징계 절차인 걸 동의 못하세요? 빨리 답변하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지금 법원에서 아주 헌법재판 관련해서 우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실 분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저도 여기저기 좀 여쭤보니까 굉장히 좋은 평들을 받고 계신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의외입니다. 탄핵이 징계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못하고 답을 못하시는 게 굉장히 의외인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탄핵이 징계 절차라는 것을 동의를 못하신다는 게. 자, 어쨌든 간 조금 전에 질의에서 탄핵에 대해서 탄핵이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뭐 보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배상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 배상이라는 것은 탄핵이 위법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탄핵 절차가 위법은 아니죠? 탄핵의 사유가 인정이 안 되는 것뿐이지 탄핵 절차가 위법은 아니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 절차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헌재에서 만약 기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한 탄핵이 아니라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기각일 뿐인 것이잖아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답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의견도 있을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반대로 입장 바꿔봅시다. 검사가 기소해요. 무죄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으면 국가배상해야 됩니까? 아니면 형사보상을 해야 됩니까? 형사보상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거는 답변하시면서 탄핵은 답을 못하세요?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상과 보상의 기준을 모르세요? 그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국가 권력의 위법한 작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국가배상이죠? 네. 자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배상입니까? 보상입니까? 적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적답을 못하시면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민들께 이 정도도 말씀을 못 드리십니까?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고 자 후보자 그러면 네. 국회에서 헌법을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누군가를 탄핵 절차를 거치면 그게 위법한 겁니까? 위법한 국가 작용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답을 하고 계시네요. 답해 보십시오. 질문의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배상입니까? 보상입니까? 물론 지금 절차가 없다고 쳐요. 절차를 만들면 배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보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면접이고 국민들께서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실 것인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하십니까? 자, 잘못한 검사가 있으면 탄핵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국회가 탄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하실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사도 네. 법률 기타 법률에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탄핵 가능하죠? 규정상으로는 대상입니다. 탄핵의 네. 대상입니다. 자, 잘못한 검사가 어떤 수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면죄부를 줘야 된다라고 지금 자꾸 누군가가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떤 수사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을 했으면 그것만 놓고 탄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요? 추상적인 질문이어서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도 답을 못 하신다고요? 자. 지금 이게 저 혼자만의 답답함이 아니라 우리 여당 의원님들 웃고 계시죠? 얼마나 똑같이 답답한지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후보자님 지금 답변을 이 정도 사안은 적어도 원론적인 답변을 하셔야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게 지금 불만이십니까? 그렇진 않죠? 네.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국민들께 소신을 말씀드리는 자리라고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원론적인 말씀은 하셔야죠. 우리 헌법상 국민의 저항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 규정에는 특별한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항권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4.19 정신이 네, 나오잖아요. 네, 4.19 정신을 그것으로 네.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 전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네, 저항권 해석상 저항권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죠.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